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단말기 분리 공시제 도입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행 2년을 맞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제도가 또 바뀌게 되면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폰을 살때 받는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몫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최근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지원금 액수가 밝혀지면 그만큼 제조사의 마케팅 여력을 확인할 수 있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남수 MTN 대표와의 특별대담 더 리더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제조사의 해외 영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사이에 그 계약 관계에 저희가 좀 개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용자들이 이제 적응을 잘 하고 계신데 거기에 또 이런 제도 변화를 주었을 때 오히려 혼란과 또 해외 시장에서의 불리함 또 뭐 그 국내에서 팔고 있는 또 외국 업체들은 또 그 적용을 사실상 안 받거든요. 그런 역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최 위원장은 시행 2년을 맞은 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을 투명하게 개선했다며 법 취지를 잘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기 폐지 논란이 일었던 지원금 상한제 유지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통구조를 투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좀 부수적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 일몰제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역할에 대한 소신도 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송의 경우에는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을 하면서도 그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되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활용한 ICT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런 그 균형 잡힌 정책을 저희가 펴나가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고 최 위원장이 전하는 방송통신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은 오는 26일 저녁 8시 방송되는 MTN 더 리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